하나 둘 셋 사와디카 푸어라운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카 마이크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저희가 태국에서 여러분을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못 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국 팬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엔조이 K-푸드와 함께하는 K-푸드 페어 온라인 이벤트인데요 K-푸드 페어는 다양한 한국 농식품을 만나볼 수 있는 홍보 행사로 올해는 12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방콕 유명 쇼핑몰인 시안 파라곤에서 열린다고 해요 태국에서도 떡볶이, 치킨, 라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태국 마이데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 바로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와 함께하는 K-푸드 챌린지입니다 참가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포스트를 쉐어해 주세요 그리고 Baby, won't you stay with me? Don't leave me. 비바람이 그칠 때까지. 저희가 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노래와 한국산 딸기 케이크로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희를 보고 싶은 마음을 저희와 함께 먹고 싶은 한국 음식과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묻고 싶은 질문도 같이 남겨주세요 네, 참여해주신 팬분들 중 저희가 당첨자 20명을 선정하여 특별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첨자는 라이브로 11월 5일 오후 5시 30분 방콕 K-푸드 페어 행사장인 시안 파라곤 패션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만나고 다양한 한국 식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이벤트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우리 방콕 K-푸드 페어 행사장에서 봐요 지금까지 이븐 오브 데이였습니다 코쿤카